엄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후원해주면 먹을게요, 맡은 돈이. 그게 아니고 5월달부터는 5일부터 근로자나 또콜 많고 5월달부터 날씨도 더워지고 정신 좀 차려. 정신 5월 1일부터는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 지금 발포주 이거 이만큼 남았네. 근데 저에게는 발포주 또한명더 있습니다. 뭐 어디 거기 핑계 대지. 그래가지고 시청자들 떠났잖아. 맨날 내일 열심히 할게, 내일 열심히 할게. 지난주에 배달 열심히 하고 했으면 한 건당 1,000원씩 그거 투네이션 뭐 해가지고 후원 준다. 근데 그것도 놓치고 다 놓쳤잖아. 맨날 징징.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뭐 강원도 쪽에 갔다 오신 건잘 됐어요, 마탱주님. 투팻만이 매일 술 먹고. 내 잘못이죠, 제 잘못입니다. 내가 내 잘못 아니래.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죠. 할 말이 없어. 오늘부로 끊었어. 안 한다고. 축하드립니다. 돈을 못 땄나 보네. 축하드립니다. 끊어야지. 양이, 어? 오늘 7건 했잖아. 오늘 7건 했잖아. 오늘 7건 했잖아. 말만이 오늘 7건 했잖아. 나는 오늘 7건 했다. 아, 구경만 하고 밥이나 사 먹고 온다고? 29,500원만 벌었잖아. 티끌 모아 태산. 6,600원 더하기 7,500원이래. 통그리 비엔날. 나란 남자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한 달에 30만원씩 카드로 긁잖아. 그 4월달에 긁은 카드 5월 14일날 결제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더 쓰진 않아. 아니 뭔 슈퍼 채팅도 하면서 그렇게 좀 팩폭 좀 날리면 안 될까? 마텐룡님 그래도 그렇게 뭐 저거 했다니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 그냥 치하고 싶네. 비엔나 통통 통그리의 비엔나. 좀 튼실한. 맞아, 잔소리 같아. 나 토페맨이 그래, 여잔데, 남잔데. 응? 양주 없다고, 양주 사고 싶었어. 나는 이것만 두병 사주기야. 두병 중에 한 병이 마지막이야. 고란체님 어서주고. 7건 해가지고 29,500원 벌고 왔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때 배달한다고 하기에도 좀 그래. 상관 있지. 남자가 하면은 진짜 잔소리인데 여성 시청자분이 하면은 뭐냐 쓴소리고 진짜 귀담아 들어야지. 자. 결혼했겠습니까? 말로. 혼자 쌀때가 또 거품 생기다 많았네. 그거 왜, 아니 그냥 유튜버 술 먹방 유튜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간간이 배달 처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잖아. 결혼 안 했잖아. 코생 안 시키잖아. 스트리머 유튜버.
응? 내가 누구 고생시켰어? 아. 그거는 소개도 시켜 그러지 맙시오. 왜 어떻게 소개도 시켜주는데 괜찮은 괜찮은. 그거는 민폐죠. 소개 측에는 그 소개시켜 주는 분한테 무슨 악감정 있어? 왜 욕먹을 짓을 왜? 친미 배달. 친미 배달입니다. 그 괜찮은 분들 소개 안 시켜도 돼. 왜 소개를 시켜준대? 내가 직장 다녔을 때 12코인 멀쩡한데 뭐 이렇게 결혼 못 한다고 뭐아 그러면 소개시켜줘. 그럼 왜 정색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노력하는 척 열심히 차는 척남 탓, 엄마 탓. 예, 맞습니다. 응? 내가 5시 못 돼서 갔으니까는 한 7만원, 8만원? 근데 좀 오토바이 잘 타면 10만원까지는 벌 수도 있었겠다. 근데 내가 좀 그렇게 오토바이도 막 50km 이상을 못 달려. 50km 중반? 그러니까는 뭐 4차선, 왕복, 뭐 6차선도 있잖아. 그큰 도로가에서는 그 50km 이상은 달리는데 60km 이상은 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개는 그 진짜 그 분한테 욕먹는 짓으로 억하심정 있으면 그래. 나는 남자 혼자 살아야죠. 혼자 살아야죠. 근데 엄마랑 본의 아니게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민방위 완료했고요. 미필은 아닌데 5급입니다. 5급 신의 아들. 미필은 아니에요. 5급 받아가지고 거기 병무청 갔더니 해가지고 병사용 진단서 있어. 그거 내고 했더니 그냥 집에 가서 쉬래. 하고 민방위 그때부터 민방위 받았습니다. 공의와 그냥 면제. 바로 민방위로 넘어갔어요. 근데 민방위 해가지고 내가 진짜 민방위 그 중대장 역임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뭐 예비군, 항토 예비군 뭐 거쳐서 하잖아. 나는 민방위 연차가 그분들보다 더 많은 거야. 연차로 봤을 때 민방위 연차는 이거였거든. 그래갖고 민방위 내 중대장 역임했습니다. 즉석 떡볶이, 즉석 떡볶이에 저기 비엔나 통풍 비엔나 소자진 제가 추가했습니다. 아, 내 방이야. 온놈만 아니고 내 방입니다. 대학 나왔죠. 맵지는 않아요. 달달합니다. 아, 한잔더 합시다. 아, 한잔더 합시다. 요거 한병더막 가득 채워서 한병 합시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오늘은 소주를 안 사고 이거 두 병째. 엄마 힘들 수도 있겠죠.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오늘도 그냥 엄마가 즉석 떡볶이 사왔어. 40대 초반입니다. 스마트폰. 여기 컴퓨터로 방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방송 되게 하잖아. 하면 1.3배로 확대를 했어. 이렇게 좀꽉차 보이게. 장가를 갔겠습니까? 여름 장가를 갔겠습니까? 즉석 떡볶이를 엄마가 사왔지. 근데 여기 통그린 요 비엔나는 여기 맥주는 내가 샀다. 맥주 발포진 내가 샀다고. 맞습니다. 엄마가 샀는데
앉으다가 핑생으로 술 먹고 있습니다. 맞아요. 맨날 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입니다. 시켰지? 배포주 몇 도냐고? 4.5도인데? 4.5도. 포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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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잔소리는 뭐. 포기했죠. 외동입니다. 외동. 아니요, 선풍기 틀어졌나? 선풍기 아니야, 저 틀어졌나? 근데 오지랖 부리시는 분들 많으면 방송 잘 되고 좋아요, 괜찮아. 아니, 징징 대고 술 먹게. 아니, 전공 그런 걸 왜 물어본대? 사전을 왜 보내? 그거는 지하로 ATM 뭐야 진입 남자야 여자야 여성 시청자면 나랑 1대1로 만나면 커피 한 잔이면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공 그거 뭔 상관인데? 나는 진짜 어디 대학교 나왔다 뭐 어디 했다는 건 너 뭐 내가 배달을 하고 있다 그거 미안해. 왜냐면은 막 그 대학 뭐 그 업종 욕먹이는 것 같아. 그냥 나는 날 뿐이야. 내가 뭐 배달한다 오토바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배달 하시는 분들 딸배 그러잖아. 딸배 이미지 망치는 것 같아서 뭐 배달 이렇게 뭐 쪼끔쪼끔한 그런 말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디 나왔다고 부산대 나왔다고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냥 나는 날 뿐이야. 그냥 나 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 개인 사정이야. 여러분 그냥 내 개인 사정이야. 내 개인 사정. 내 개인 사정. 그냥 내 개인 사정이야. 난 그냥 내 개인 사정이야. 마음 되게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내 개인 사정이야. 내 개인 사정입니다. 아주 두 병째 깠구나. 20년 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 많이 뭐 점수 때가 많이 낮았다 그래. 인서울이어가지고 많이. 근데 내 딸만 해도 괜찮아. 내 탓은 안 해. 남 탓하지 남 탓. 한잔 합시다. 아니 그거는 계속 하면서 얘기했으니까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지 마요. 왜 나 아니 너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적인 거 이렇게 질문을 파고드는데 내 개인적인 건데 그냥 노무총 정영이야. 노무총 정영 뭐 아무나 받아? 만약에 노무총 정영 뭐 아무나 해? 고등학교 때 아무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뭐 그냥 아무나 농어촌 사면 아무나 뭐 정형 받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 철 들어야죠. 철 들겠습니다. 질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몰포기도 돼. 살다 보니까는 어? 뭐 그냥 이제 술 먹방 하고 이렇게 스티드 뭐 나중에 잘 되면은 나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뭐 탄탄대로 걷고 뭐 이렇게 다 그냥 뭐 다 돼? 아니야 그렇게 막 하지 마. 매니저 꽃을 저런 분도 좀 내쳐라. 80이면서는 나 80 80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요.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여기 스마트폰에 두 번 진짜 어질합니다. 오 떡볶이야. 환영합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막 이렇게 순탄하게 다 흘러가면 좋지. 근데 저렇게 뭐 토페아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네는 그런 인생의 우여곡절 안 겪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뭔데 사람들 사람 흥망성쇠가 있고 뭐 잘 안 풀릴 때 있고 뭐 그런 거죠. 그건 내 사정이야. 내 사정. 뭐 배달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아 내가 물론 전업으로 얘기야 전업 배달이라고 그것도 그거는 그런데 뭐 배달하고는 뭐 대학교 나와서 배달하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니잖아. 어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아 또 저 잘못됐어. 아 아, 그래서 그런가? 몇 년째 올해 1월 5일부로 갈라채 그만두고 어, 틈틈이 타고 있습니다. 배달. 어, 그냥 취미로 했어요. 배달 오늘 취미로 7건 했습니다. 토페만이요. 상당히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뭔 전공을 살려. 응? 아 휴지도. 아 진짜 어질어질하다. 저렇게 막 토페만 집을 켜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직장생활 만약에 저런 분은 내가 직장을 해가는데 저런 분이나 만나가지고 한다면은 진짜로 너무 힘들 것 같아.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고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몰아 세우면은 할 말이 없어. 진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는 맞는 말인데 어지러워합니다. 어쩌라고 직립아 어쩌라고 참 나도 참 몸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이렇게 내가 술 먹는 아 스트레스 받네. 그래도 채팅창 활발하게 해주잖아. 나 잘났다는 게 하고 그로트 진님하고 두고 어질어질합니다. 아니 그런 거 좀 슈퍼 채팅이나 이제 또 아 투네이션은 안 걸어서 그런가? 투네이션 그런 거 이렇게 뭐 슈퍼 채팅도 있고 하는데 그걸 해주면 안 되나? 투네이션 안 어차피 투네이션 뭐 이거 고정해도 뭐 쏘지 않을 거니까 혹시 투네이션 쏘실 분들 계시면은 투네이션 올릴게요. 진짜 투네이션 쏘고 싶었는데 투네이션 주소를 모르겠다는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그럼 투네이션 올릴게요. 어, 쫑 애인이
근데 신은 근데 상처는 받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뭐 해줘야지 이렇게 할 말이 있거든요. 방송 진행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토페만 끊임없이 이렇게 채팅창 올려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죠. 방송하는 입장에서 감수해야죠. 그래도 채팅창 조용한 것보단 낫죠. 조용한 것보단 낫죠. 어질어질하네요. 약기만두 두개 남았는데 스트레스인데 그건 제가 감수해요. 두개 남은 거 하나 요거 찍어. 이것도 해가지고 약기만두 해놓고 술 한잔 따르고. 맞아, 한두 달만 됐는데 그것도 안고 놓고. 만약에 저런 분들 제가 뭐 어떤 직장 생활하는데 저런 분들 만났다 하면 어질어질합니다. 바로 퇴사각 잡아야죠. 예, 잔잔하십니다. 짠. 그런 거지. 명절 때. 친척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용돈 주면서 어떻게 뭐 시비코인 뭐 열심히 뭐 어디 뭐 결혼 계획 여자 친구 이렇게 용돈 주면서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지. 근데 용돈도 안 주고 뭐 어디 뭐 나한테 뭐 도움도 뭐안 주면서 뭐 이렇게 뭐 잔소리만 했어 하면은 진상이지. 중난 거 어디냐고. 중난 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아, 진짜로? 그냥 투내에서 싸주면 안 될까? 왜냐면, 그거 하는 게 어려워요. 그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투내이션. 투내이션 뭐, 아니면은 그 슈퍼채팅 싸줘, 슈퍼채팅. 그게 서로 편하지. 괜히 했다고. 계좌 알려줬다가 뭐 그거 돌려달라니 어쩌고 골치 아파지는 거 많으니까요. 제가 그 형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골치 아픈 경우 엄청 많아가지고. 가는 많이 캔데 뭐 엄청 이게 고달퍼지는 게 많기 때문에. 큰애도 쏘시죠. 이게 서로 편해요. 아니면 슈퍼채팅 해요. 슈퍼채팅. 서로 골치 아파. 아니면은 뭐. 그래니. 중랑구. 중랑구에 아직도 살고 있죠. 중랑구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좀 찝찝합니다. 여기 또불 올렸었네. 하고 뭐 충분히 후원해줄 마음 있으면. 그럼 초록 우산을 하세요. 초록 우산을 하고 나한테 너한테 쏟는 대신 초록 우산을 했단 말이지. 유소이? 기억을 못하죠. 아프리카 TV에서. 박진영님도 혼술 중이세요? 혼술 중이면 한잔뭐 합시다. 아프리카 TV인데 뭐 유소이 들어본 것 같긴 했는데 좀 오래전 얘기라서. 뭐가 비밀? 중랑구 옛날 할머니 분식. 한잔하겠습니다. 일단 한잔하겠습니다. 짠.
아, 지금, 좀 그래. 지금 몇, 한 시간 좀 넘었지. 한 시간 넘었는데, 코끼리 맥주, 한병반 마셨네. 한병 반. 좀, 템포가 빨라요. 엄마한테 그러진 않을 거. 그러진 않을 거. 아,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뭐 해줘서 채팅창 활발하니 방송 잘 되네요. 나는 채팅창 활발하고 읽는 게 좋아. 우리 아빠 돌아가, 엄마랑 사는 눈치가 있어야지. 아버지 2021년도에, 2024년지, 2001년대 대학교 1학년, 1학년. 그때 기말고사 보는데 돌아가셨어요. 자. 특정 맥주. 저도 맥주인데 맥주 아닌 발포저 마십니다. 맥주는 아니에요, 참. 토페마님, 생활비 내가 다 대고 우리 엄마 가게나 찾아줬다니까는. 오지랖 부리지 마. 내가 하는데 토페마님 뭐 부모님은 생활비 대죠? 용돈 얼마나 드는데? 뭐 가게라도 하나 찾아드렸어? 뭘 애를 먹여? 방송상에서 이렇게 하고, 뭐, 아니, 그래서 뭐 했다고? 아빠한테? 잘하고 계시네. 난 그거보다 더 많이. 아, 그래요? 아, 토페만 또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갔어. 미니긴이 어서시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그 뭔만 이제? 알람이 안 왔어? 아니, 내 방송을 알람까지 해놔? 싫습니까? 내 방송아. 즉석 떡볶이에 아, 근데 얹혔다. 아, 내 얼굴? 잘하셨네. 그래도 토팩만이 그 여성 시청자, 남자 시청자. 잘하네. 잘하네. 오늘 7권 했습니다. 7권 했는데, 500원 모자는 3만원 채 했어요. 500원 모자는 3만원. 29,500원. 7권. 뭘 해드는 뭐든. 미안합니다. 어지러워지네, 어지러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은 천천히 생각하시고. 박진은 떡볶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 이렇게 됐네요. 아, 다섯 소주 편. 그거 500원이잖아. 한 병당 100원씩인가? 방송 컨셉 아닌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개망나니는 아닙니다. 뜨거. 엄마가 사왔다고. 엄마가 내거 중짜 12,000원짜리 사주고, 엄마는 소짜 7,000원짜리 엄마는 사 드셨다고 이미. 나 이거 내가 온전히 다 먹어도 할
그 미안하지가 않아. 엄마는 이미 7천째 소자 되셨다고. 어? 아니 박진 형님이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냐면 콧물 닦을게. 김민희 유명 여배우인데. 근데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자. 뭐가 미안한데? 엄마 소짜 먹었잖아. 응? 지난 일주일 전에는 중짜만 시켜가지고 시청자분들 엄마 것도 남겨야 되지 않냐? 니 혼자 다 처먹냐는데 엄마 소짜 먹었잖아. 아니요,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아. 배달하는지 인서울도 계시고 뭐 어디 저기 보니까는 뭐 어디 뭐 경영학과인지 어쩌니 뭐 수학 졸업자도 계시고 그다음 여성 저기 하시는 분 중에는 여성 그 나이도 좀 뭐 예쁘신 분들 계시고 뭘 돈을 떡볶이는 엄마가 사왔고 맥주랑 여기 비엔나 소주 통구리 비엔나 소주 제가 샀어요. 엄마 돈은 샀겠지. 아니 떡볶이는 엄마 돈은 샀다고. 소주도 엄마 돈 사고 엄마 돈은 산 거지. 내가 돈 드리지는 않았으니까. 아 오늘 방송 어디서 이래가지고 한국의 미스터 비스트 되겠습니까? 내가 엄마 일하시러 식당 차려드렸다고. 내가 차려주신 식당에서 엄마 일하십니다. 미니 기님 여성 시청자 그런거 나 스마트폰 여기 스마트폰 채팅 어제도 하니까 스마트폰 끄고 컴방송 말게. 여성 시청자면은 보이스톡 하던가. 몇 살이야 이런 거를 너무 방송에 들어가지고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고 너무 편안하게 들이대는 거 아니야? 어느 방송에서 몇 살이야? 지금 시청자들이 뭐 두 자릿수가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어느 방송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하시면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어지러워.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건가? 어지러워. 진짜 힘들다. 그냥 조용히 나 혼자 방송 안 켜고 나 혼자 그냥 술 먹었으면 됐는데 진짜 힘들다. 아 어저께 술 먹방하고 전미 때 뭐 하고 이게 오늘 첫 끼예요. 미니 김님 남자구나. 그래요. 어제 아 오늘만 그래서 어저께 술 먹고 그러니까 다 챙겨 먹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오늘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뭐죠? 내 1호인데 엄마도 쉬고 나도 뭐 제낄 수 있고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힘들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극과 극이야. 아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나. 근데
그냥 혼자 조용히 술 마시면은 뭐 지금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 뭐 숙박 채팅이 터져 뭐 10만 원 준다는 건데 10만 원 진짜 받기를 해뭐 투넷이 터져 뭐뭐뭐 터져 단지 지금 3200시간 방송 시청을 해줬으니까 800시간 남으면 여러분들 그 4000시간 채우면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뭘안 해줘도 뭔가 광고 수입이라도 뭐 1원이라도 벌겠죠. 엄마도 내신다고 일요일이다. 그것 때문에 좀 열심히 방송하는데. 근데 다른 방송 같았으면은 진짜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작에 쳐놨겠죠. 이겨내겠습니다. 짜증난다기보다 좀 힘들어요. 토패만 좀 이렇게 하고 하면은 힘들어. 지금 조언하고 있잖아. 그렇트의 진님도 뭐 어머니 타는데 힘들어.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나 혼자 그냥 술 처먹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방송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방송 이거를 선택했으니까는 뭐 감수해야죠. 뭐 엄마가 잘못해. 엄마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건 아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면은 나도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지. 엄마가 술 사줘가 아니 술안주 거리 사줘가지고 내가 술 먹고 있다. 그건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나를 욕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그냥 먹으라 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는 저렇게 하지 말라. 어? 이것 어쩌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은 게 아니라 엄마를 그렇게 지금 위에처럼 어머니가 떡볶이 안 사서 술도 안 먹을 텐데 잘못하잖아. 그러니까 엄마 잘못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엄마 잘못했다고 하는 너 시비코인이 너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지. 응? 그렇게 하는 시비. 내가 그렇게 얘기한 엄마가 잘못했다고 얘기할지언정 여러분들 나를 뭐라고 해야지? 응? 뭘 쳐내? 맨날 술 처먹고 저런 분들하고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엄마 탓이라고 하는 나를 뭐 해야지? 뭘 쳐내니까? 뭘 쳐내? 내가 실버 버튼 받기 전까지는. 소중한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했다고. 엄마 따문이라고 내가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고. 실버 버튼 받으면은 얄짤 없죠. 와신 상담하고 있습니다. 실버 버튼 받으면 구독자 10만 명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채팅 칠수 있을까요? 와신 상담하겠습니다. 실버 버튼 받을 때까지. 그런 거 투네이션이란 슈퍼채팅 하면서 좀 써주면 안 될까? 엄마 때문이 아니야. 엄마 탓하는 못난 시비코인 때문이죠. 아, 쪼쪼봉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이크랑 이게 대놓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방송 녹화거나 그 아니면 방송 해봐 그 쪽쪽거리게 돼 있어.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씹는데 그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가니까 쩝쩝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이 내 앞에서 먹으면 그렇게
저기 아니에요. 방송으로 이렇게 마이크에 타고 들어가면 쩝쩝, 그러니까는 쩝쩝충이래.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있어. 쩝쩝충이래. 이것도 여러분들도 해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힘드네. 힘드네. 여러분들 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할 말이 없네요. 엄마 욕은 하지 말자고. 제발 부탁인데, 엄마 욕은 하지 말자. 내가 엄마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방송 더 못하겠다, 막 이렇게 엄마 같다 하니까는. 너 위에 토페만 위에 그로트 진님이 진짜 힘들다. 알았어, 방종할게. 죄송합니다. 내가 진짜 실버 버튼 진짜 받아야겠다. 아, 진짜 어제도 어제도 하다. 아, 제가 그랬어요. 인정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나 실버 버튼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누가 좀 이렇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 탓할까? 오늘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이렇게 분들이 계시면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엄마 탓하면서 술 먹방 한 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I'm joking.